내가 아무한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회춘 알약이에요. 회춘 알약. 영양 약반은 방송에 방제 바꿔야겠다. 약반 아니다. 괜히 선정된 거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회춘 알약이에요. 이게 정확한 성분명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써 있거든요. 니코틴아마이드. 아, 니코틴이라고 해서 또그 니코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이 250mg이 한 알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딱 하나를 먹어주면은 이제 회춘할 수 있는 거야. 테이크 원 캡슐 투 타임즈네. 어머, 나 여태까지 한 번씩 먹었는데. 두 번째, 아까 전에 누가 카레가 치매 예방에 좋다 그랬니? 이거 있지, 카레. 여기 보면 바이오 커큐민이라고 써있죠. 이 커큐민이 카레거든요. 색깔이, 오! 카레 냄새. 색깔 노란색이에요. 보이시죠? 카레 가루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크랜베리. 크랜베리 추출물이 이제 항산화제, 이제 내가 항산화제라고 하면 다 회춘이야. 이게 항산화제에다가, 그 다음에 약간, 그래, 항산화제야. 이거는 근데 다 먹으면은 이제 안 먹으려고요. 이 잠깐 먹었는데 약간 내가 되게 약간 사치 부리는가 싶어가지고, 중지동천님 어서 오세요. 사치 부리는 느낌 나가지고 강하게. 그 다음에 이거. 아, 이거가 진짜 난 너무 좋아. 헤파토프로라고. 팬님 할 말을 잃었어요. 왜 말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헤파토프로라 그래가지고 이게 뇌나 인지질에 도움을 주는 알약이에요. 내가 말하고도 부끄럽다. 제철 과일이 최고입니다. 제철 과일 당연히 먹지.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이 있잖아요. 갈증을 과일로 달랜다. 그게 나야. 아침에 사과 하나. 그게 나야. 그치. 요거는 이제 헤파토프로라고 해서 내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라 그러지? 집안 내력 같은 거를 뭐라 그러죠? 병력이 있어, 집안에. 항산화 세트로 완전 도배를 해놨네. 아, 이거, 아, 그래, 나 젊어지고 싶다, 왜? 안녕하세요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내가 치매 걸릴 확률이 있다고요. 집안 내력이 있어, 대대로 치매라고. 나 치매잖아, 그러면. 대대로 치매라고요. 나 그럼 치매잖아. 그러니까 나 치매 예방을 좀 신경 써줘야 돼. 뿌야하투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치매도 예방이 되지만 더 좋은 점은요. 혈관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게 해줘요. 이거 원래 불면증인 사람들이 많이 먹어. 원래 옛날에는 그거 먹었거든요. 그, 뭐지, 시차 적응하게 해주는 거, 멜라토닌인가? 옛날엔 사람들이 그거 먹었는데, 요즘에는 멜라토닌은 그, 시차를 알게 해주는 뭐 그런 호르몬이고, 이거는 이제 뇌 같은 데에다가 도움을 주는 그거라서, 잠을 잘 오게 하는데, 이거를 원래 정량 먹으려면은 여기, 좀 여러 개 먹어야 돼. 테이크 원 소프트 젤, 2, 3 타임즈니까 하루에 두세 알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나이 먹고 먹으라고? 아니야, 이거 잠잘 오게 해주는 그런 거에 좋아요. 왜 잠이 잘 오는지까지는 내가 논문까지 읽어보진 않았는데, 잔망구리님 어서 오세요. 내가 이거를 먹고 뭐가 있냐면, 원래는 방송 끄고 막 두세 시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막 ASMR 이런 거 틀어놓고 잔단 말이야. 틀어놔. 또 ASMR이 보통 40분 정도 되는데 그 40분 다 들을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있어. ASMR 잠 오게 해주는 거 듣는 건데 일부러 막귀 파는 소리 나게 하는 거는 자극을 줘가지고 잠이 깨요. 자다가도 깨. 그게 무슨 막 포크레인으로 귀 파는 소리야, 그게. 그래가지고 잠이 깨는데 그거 말고 막잠 되게 잘 오게 해주는 거 있죠. 피부 미용 받으러 가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해주는 거 있죠. 변태 같긴 한데. 자, 고객님 이제 핫팩 올려드릴게요. 얼굴에 모공을 열어드리는
핫팩 올려드릴게요. 조금 뜨겁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똑바로 누우세요. 네, 여기 어깨 좀 뭉치셨네요. 막 안마 해주고 막 이런 ASMR 틀어놓는단 말이야. 엄청 잠 솔솔 오는 거. 근데 잠이 안 오는데 이거를 먹으니까 그나마 잠이 와. 근데 여기 보니까 두세 알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씩 먹었네. 지금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는 알이 엄청 커요. 이거는 지금 이거 얼마나 크냐? 이거는 목구멍에서 걸려 한번. 이게 새끼 손가락보다 굵어요. 그러니까 굵어. 얼굴에 요즘에 새로 나온 팩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고르라고 하는데 닭발 팩이랑 그다음에 돼지 껍데기 팩 들어왔는데 어떤 걸로 올려드릴까요? 소녀 박광우님, 또 당하는님, 애정울님 나갔네요. 어서 오세요. 이건 하여튼 그래서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눈. 여러분들 눈은 먹잖아요. 인간적으로 다 먹드만 루테인. 이거는 마쿠가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 루테인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슨 눈에 좋은 거 있어. 막 제아잔틴 막 이런 거 있죠. 캐로테노이드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어. 블랙커런트 추출물 이런 거. 벌써 50세 기준? 아니 나 눈이 맨날 충혈돼 있다니까요. 이거 눈 확대할 수 없나? 난 여기 보이죠? 지금 확대된 거. 여기요. 빨간 거 보이죠? 눈알. 눈알이 빨갛다니까 내가. 추억의 노래. 방제보고. 노래는 바로 신청해주신 바로 내가 틀어드려요. 일단 닥치는 대로 죄다 가는 방송입니다. 비타민 D 플러스 칼슘. 이거는 처방받은 거야. 휘님 어서오세요. 내가 골밀도가 낮아가지고 제가 그 뭐 진료받는 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좀 아픈 게 있어. 그것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가지고 이건 처방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알죠? 항산화 대명사? 코엔자인 큐텐 알죠? 이거 원래 100ml짜리도 있고 400ml짜리까지 있는데 나는 아직 나이가 100ml짜리만 먹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알지? 이거 먹는 선크림. 먹는 선크림 알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먹는 선크림인데 이게 아스타잔틴이라고 이게 원래 눈에 좋은 거랑 항산화가 또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먹는 건데 이거는 좀 약을 줄입시다. 병원 가서 이거 먹는데 괜찮나요? 하면 기겁하면서 5분의 1로 줄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그 영양제 처방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단가? 이런 책도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 트렌드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에는 이제 양의학 의사들도 양의학 박사들 또는 한의학 박사들도 요즘에는 영양제를 처방을 해줘요. 빡치면 토함님, 먼지구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거 비타민 K. 님들 비타민 K까진 모르겠다. 요즘 트렌드 모르죠? 하신님 어서오세요. 요즘 영양제 트렌드 아셔야지 돼요. 요즘에 비타민 K가 떠오르는데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이거 뭐냐 종합 비타민 살 때도 여기에 확인을 해줘야 돼. 비타민 K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비타민 K 보면은 K2라고 써있고 MK7 그 다음에 K1 이렇게 두 개 써있잖아요. MK7을 주목을 해줘야지 돼요. 여기 보면은 무슨 7 이렇게 써있잖아. 요거 광고 방송인가요? 아니야, 내가 약 좋아해가지고요. Z까지 나오면 그거까지 챙겨 먹을 기세. 탁월한 천사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MK7 요게 요즘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비타민 K를 찾아보세요. 씨야 노래 해달라고요? 아니, 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달라고? 그럼 씨야 뭐 어떤 거? 잠깐 나 노래 연습 안 했는데. 검증은 논문에서 하지, 논문. 논문은 찾아봐야지.
각자가 찾아봐야지. 읽어도 몰라, 요즘에는. 읽어도 설명할 정도는 못 돼. 내가 연극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수는 아니잖아. 미친 사랑의 노래. 미친. 나보고 미쳤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미쳤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한테 불러달라는 건데. 나한테 불러달라고요? 나한테 불러달라는 사람은 드문데? 처음이다. 니마가 처음이다. 나한테 노래 불러달라고 한 사람 니마가 처음이야. 나 시작한다. 잠깐만. 이거 좀 치우고. 하던 거나 마저 하자. 그 다음에 이거 알지, 이거. 강력한 항산화제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리코펜인가? 토마토 안에 들어가 있는 리코펜. 리코펜 알죠? 리코펜. 비타민 A도 여기 들어가 있고,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고, 뭐, 리코펜이 주성분이지. 이분 밥 없이 저 알약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아, 여러분들, 토마토 싱싱한 걸 언제 먹어요, 평상시에? 님들 토마토 1년에 몇 번 먹어? 이번 달에 몇 번 먹었어? 5월 달까지 합쳐서. 5월 달까지 합쳐가지고 토마토 싱싱한 거 몇 번 먹었어요? 맛이 없잖아, 토마토. 아니, 맛이 없는데 또 설탕도 찌그러지 말래. 그러면 이런 거라도 먹어야죠. 그 다음에 이건 알지? 이거 요즘 뜨는 거. 오메가3 말고 크릴 오일 요즘에 뜨잖아, 요즘에. 요즘에 그 새우 오일이 뜨거든요. 그런데 이거 냄새가 진짜 새우깡이야. 진짜로. 쿠니님 어서오세요. 쿠니님. 요즘에 선혜팬님 어서오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토마토를 척척 썰어서 설탕을 살살살. 나 이거 알아. 그거잖아요. 아이씨, 아, 나 왜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지? 유씨. 그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왔던 추억의 노래 틀어드려요. 어떤 거 신청해주시면 틀어드리고, 신청 안 해주면 내가 튼다. 나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면 지금 나 변진섭까지 올라갈게. 오늘 이것까지 올라갈게.